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점점 기력이 딸리나 봅니다. 예, 출석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다 마킹하셨나요? 마킹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보통 그 마킹을 다 풀고 하시나요? 아니면은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이렇게 하시나요? 다 풀고 하시나요? 시간이 그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죠. 다 풀고 하더라도 다 풀고 할때한 문제씩 옮겨 체크하나요? 아니면 다섯 문제씩 하나요? 하나씩이요? 아, 떨려서 다섯 개씩 못 하고. 아, 그래요? 예. 네. 1번부터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2번이 정답이고, 내가 체크했는 게 2번이고, 여기는 3번이고, 4번이고, 1번이고, 5번이다. 그러면은 2, 3, 4, 1, 5 해서 2, 3, 4, 1, 5 이렇게. 아,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늘 다섯 개씩 하거든요. 수능 시험 이후로는 밀린 적 없어요. 고3 수능 시험 이후로는. 예,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밀린 적 없습니다. 중간에 혹시라도 풀지 않은 문제 있잖아요. 풀지 않은 문제는 비호도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읽어요. 2, 3, 만약에 안 풀었다 이거를. 0으로 읽어요. 0. 2, 3, 0, 4, 5 이렇게. 그럼 0은 OMR 카드에 0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 3 띄우고 4, 5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안 밀렸어요. 읽을 때는 늘 다섯 개씩 읽어요. 읽을 때는. 근데 그게 그 뭐죠? 이렇게 진하게 돼 있잖아요. 다섯 개 단위로 선이 구분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실수할 일은 없습니다. 자, 다들 채점도 하셨나요? 오늘 문제는 2번 문제하고요. 1번은 틀려도 신경 쓰지 마세요. 예, 1번은 틀려도 신경 쓰지 마시고, 2번, 3번, 4번 이 정도는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일단은 패스하더라도요. 6번 맞춰야 되고요. 7번은 실전에 이렇게 몇 개인가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패스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 찍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엊그제도 어떤 사람이 맞췄어요. 보니까 이렇게 채점하는데 보니까 맞췄어. 근데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세 개인데, 기역, 니은, 니을 세개 가지고 맞췄더라고. 세 개는 맞췄어요, 세 개는. 그러니까 이런 게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면 결국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일단은 패스하는 게 조금은 낫습니다. 그다음에 8번, 9번은 맞춰야 돼요. 이 정도는. 그다음에 10번도 틀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11번은 좀 맞춰야 됩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요거는 뭐좀 패스를 한다고 해도요. 수업 시간에 개발권 양도제 열심히 들었으면 아마 대부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3번은 원래는 조금은 중요도가 낮아요. 그리고 14번은 그게 오늘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일부러 틀리라고 낸 거고요. 15번은 맞춰야 돼요. 15번은 지난주에도 했었고요. 이 정도는 해야 되고요. 16번은 패스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17번은 풀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앞부분, 이 투자론의 앞부분 있죠. 위험과 수익 파트.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 파트가 중요도가 높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지금 위험과 수익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투자론은 8문제 정도 출제되잖아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는데, 특히 작년, 재작년에는 위험과 수익, 요 앞부분에서 출제가 별로 안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상 늘 이게 어느 정도는 출제되어 왔던 흐름상 출제가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 파트는 좀 중요도가 높아요. 다음에 18번은 이게 정답 지문은 어렵고요. 정답이 아닌 지문은 쉬워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데 일단 패스한다고 치고요. 왜냐하면 한눈에 딱 보이는 그런 답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19번도 일단은 패스한다고 치더라도요. 이 19번이 지금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이거 이론적으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이거는. 계산 문제로는 어렵게 출제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지만,
그냥 이 언제 어떤 걸 사용하는지만 묻는 거는 그 뜻만 묻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 두시면은 이거 출제되면은 100%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뭐 맞춰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리가 안 됐으면 해 두시라는 얘기고요. 근데 20번은 꼭 맞춰야 돼요. 가요 순서는 워낙 강조를 많이 했죠. 이건 뭐 거의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이 파트에서는 가요 순서에서는 그래서 20번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21번, 22번, 23번 이거는 뭐 일단 계산 문제니까 패스하더라도요. 24번 이거 틀리면 안 된다고요. 24번 저당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나오면 머릿속에 연상하는 그래프 있죠. 그 그래프를 그려서 풀면은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를 보면서 천천히 푸시라고요. 그러면은 절대로 틀리지 않는 파트예요. 이 파트도. 그다음에 25번도 틀리면 안 되고요. 26번도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27번은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한 세모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28번도 틀린 분들은 이건 반성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급하게 그냥 찍고 넘어간 거죠. 이런 거 실수로 하면 안 돼요. 혹시 이 한 문제에 당락이 걸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에 29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이거 이 정도는 맞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30번, 31번은 패스하더라도 32번은 쉬운 지문이 정답이죠. 이거는 단어 뜻만 묻는 거잖아요. 입지인여란 단어 많이 물었었잖아요. 그다음에 33번 의외로 이걸 많이 틀리는데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피라미드 구조 생각하면은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닌데 틀렸고요. 많이 34번도 많이 강조했죠. 이 시고간 사피믹스 STP 절과 사피믹스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면은 38번, 39번 틀리면 안 돼. 이런 거는 38번은 수업할 때마다 3, 4월부터 제가 한 순환 돌 때마다 내관분심, 내관분심 노래를 불렀죠. 그 종류 묻는 거를 틀린다는 거는 이거는 지금 뭐 심각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39번은 원래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걸 틀리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거래사례 비교법 중요하다고요. 근데 원래 그 주제로 본다면은 36번도 원래 중요한 주제예요. 사실은 가격제 원칙이 주제로는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오늘 문제는 좀 어렵게 출제를 한 일부러 좀 틀리라고 하는 의미로 낸 것도 있어서 그런데 그 주제 자체는 가격제 원칙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래 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해설을 좀 하자면은 1번 문제는 아마 2번을 체크해서 틀리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번과 5번 지문보다는 1번, 3번, 4번 지문이 그나마 약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 뭐 10년에 한 번 꼴 출제되는 정도인데 뭐 많이 해봐야 두 문제 정도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오히려 1번, 3번, 5번 지문을 더 주의해서 보시고요. 2번 지문에 이게 관리적 측면 이런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관리 활동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관리 활동 있죠. 부동산 관리 활동을 뜻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측면의 활동들을 뭉뚱그려서 하는 표현이 그냥 관리적 측면이라 그래요. 그냥 여러 가지 측면. 그래서 여기 일단 헷갈릴 수 있었던 거고 또 과학성하고 기술성 이런 말 있죠. 이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는데요. 이제 책을 공부를 하는데 그 경제서적이라든가 이런 이론서적을 공부를 하는데 이게 참 따분해요. 사실 처음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때 공부하는 게 왜냐하면 그 학문의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개념들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거든요. 근데 뭐 접근 방법이 어떻다 뭐 실제 그 내용을 공부하기 이전에 막 접근 방법은 뭐고 무슨 방법은 뭐고 막 이런 이상한 추상적인 걸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에 기술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거예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예요? 기계 만지고 뭐 엔지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 경제학 공부하는데 갑자기 막 기술성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니 내가 뭐 기계 만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뭔 얘기일까? 근데 이게 바로 예, 이해하기 어렸던 거고요. 자, 일단 과학성도 먼저. 과학도 마찬가지죠. 뭐 실험실에서 하는 그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거는 지식체계입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뭐 물리, 자연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체계를 다 과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현상과 관련된 지식체계는 사회과학이고요. 자연현상과 관련된 지식체계는 자연과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이거는 이론탐구와 관련되는 거예요. 지식체계, 지식체계를 정립한다는 거는 이론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과학성이란 얘기고요. 그러니까 학문들이 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과학성은 이론 탐구하는 거니까 모든 학문은 다 과학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순수과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순수과학이 되는데 현실의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학문이면은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성은 엔지니어들이 말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을 기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응용과학 하는 거죠. 응용. 현실의 문제에 응용하는 측면을 기술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측면이죠.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되면 무슨 학문이 되는 거예요? 응용과학이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 고려해서 응용학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좀 어려운데 이거는 뭐 중요도 면에서는 별로 높지 않으니까. 다음에 5번이 틀린 이유는요. 자, 이거는 거기 모든 활동과 현상이 아니라 규칙성 또는 법칙성이 있는 것을 말해요. 규칙성 또는 법칙성. 이렇게 있는 현상만 그런 활동이나 현상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요. 1번, 3번, 4번을 더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고 중요도는 더 높습니다. 다음에 2번은 이거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자 이거 지난주에 됐죠.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이건 무슨 성질 때문에 용도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리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공급 물량을 증가시킬 수는 없죠. 용도 전환은 할 수는 있지만 어떤 지역에 토지가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그리고 이런 성질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기적으로 왜곡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단기에는 이게 신속하게 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다른 지문은 뭐 2번 지문의 위치성은 이제 그 물리적 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2번 지문의 위치성은 복합 개념에 따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위치를 다 고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치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에 좋다 그러면은 그 위치성은 괜찮다. 목이 좋다 이런 말 쓰는 거죠. 다른 지문들 중에서는 4번을 좀 주의하시면 되죠. 4번의 개별성이 이게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서 언급되는 거죠. 근데 그 토지하고 건물하고 비교할 때는 얘가 개별성을 갖고 있다면 또는 이질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각각의 토지들이. 얘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얘에 비해서는 건물은 설계 도면을 똑같이 해서 얼마든지 똑같은 건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장의 사회에 재화가 둘밖에 없는 게 아니죠. 수많은 기타 재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타 재화하고 비교할 때는 얘가 동질적이라면 이쪽이 동질적이라면 동질성 이쪽이 이질성이죠. 이렇게 비교한다면 맞나요? 이게 이런 측면에서 이게 개별성이라는 얘기죠. 건물이 얘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수많은 다른 재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성이 꼭 토지에만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얘하고만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토지에 비하여는 동질적이나 다른 많은 재화에 비하여는 이질적이다. 즉 건물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 개별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어려웠나요? 이 질문이? 어렵지는 않았죠. 다음에 3번. 3번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외부 효과 워낙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 쓰레기 소각장이다, 생태공원이다. 이러면 그 영향을 받는 거는 그 인접한 부동산이 영향을 받거나 또는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인접성 또는 부동성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춰야 되고요. 다음에 4번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자 이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데 그 지금 4번은 모두 다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죠. 맞나요? 지금 그 수요 변화와 수요 곡선의 이동에 관한 설명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1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관련재 가격 중에서도 대체 관계 있는 재화 가격 했으니까 대체재 가격 상승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때는 대상재와 수요는 증가죠. 이게 같은 방향이잖아요. 맞나요? 자, 그러니까 우상향 이동 맞죠? 자, 이게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요? 우측으로 이동인데 이게 상향 이동해도 관계가 없죠? 우상향 이동해도 관계가 없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예, 이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측 이동, 상향 이동, 우상향 이동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2번은 열등제가 나왔죠. 열등제의 경우에는 소득 변화 방향과 수요 변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근데 다른 조건이 일정 불변일 때 소득이 증가하면 했죠. 소득이 증가하면 이때는 수요가 감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때는 수요가 감소하면은 좌측 이동인데 좌측 이동이라 해도 되고 하향 이동이라 해도 되고 좌하향 이동이라 해도 되죠. 예,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3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예, 장래 가격이 상승할 것이 예상된다 그랬죠. 그러면 장래 가격 상승 예상이면 이게 수요자가 예상하는 거하고 공급자가 예상하는 게 예, 다르죠. 수요자들은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공급자들은 공급을 감소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수요 증가니까 우상향 이동이고요. 공급은 감소니까 좌상향 이동, 좌향, 좌측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워낙 강조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틀린다는 건 공부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통해서 요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가격이 아니고 수요일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요일 때는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그죠? 수요가 여기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대상재 수요는 감소하고 대체재 수요가 감소하면 대상재 수요는 증가하고 이렇게 돼야 되죠. 다음에 4번은 이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지금 이 대체재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4번은 보완재일 때는 보완재 가격이 어떻게 해요? 보완관계인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했잖아요. 보완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때 대상재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정상재는 여기죠. 여기 열등재는 이게 방향이 반대지만 정상재는 방향이 같잖아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5번 지문이죠. 이걸로 다 정리가 되잖아요. 대체재, 보완재, 정상재, 열등재 또 기타 다른 요인들 헷갈릴 수 있는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거잖아요.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건데 이것만 정리되면은 어려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든 맞출 수 있겠죠. 됐습니까? 조금만 더 연습해 보십시오. 이게 안 까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지 않나요? 자신 없는 예. 아, 이게요. 그렇구나. 밴드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대체 관계에 있는, 대체 관계에 있는, 예, 재화 가격 상승하고 하잖아요.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맞나요? 상승하면은 그 재화. 자, 우리가 이 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문장에서 어떤 말을 하고서 그라는 말이 나올 때 어떤 때 그라는 말을 쓰나요? 이 문장에서 그 앞에 있는 말을 쓰잖아요. 오다가 엄청나게 잘생긴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하면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잘생긴 사람 말할 거 아니에요. 대체 관계 있는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화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 대체 관계 있는 재화를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 잘생긴 개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개를 더 사겠어요? 덜 사겠어요? 개 가격이 올라가면 개를 그 재화가 또 그 앞에 있는 놈이죠. 그 재화,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 재화는 항상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예, 예. 아니. 예. 예, 근데 요놈은 예, 대체재. 대상이 아니고 어때? 그러니까 지금 이 대체재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화가 누구라고요? 그 재화가 예를 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재화가 누구예요? 귤이에요. 귤. 귤 수요가 줄어든다고요. 그 재화가 귤이라고요. 그러면 그 보완제요? 이거는 사과예요, 사과. 이거는 귤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귤 가격이 올라가면은 중간에 건너뛴 거예요, 중간에. 네.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렇죠.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커피 수요는 어떻게 되고요? 커피 수요 줄잖아요. 예, 그 재화 수요는 준다고요. 항상 그 재화가 지금 요 앞에 얘를 말한다고요. 얘가 줄어든 거, 그 재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은 커피 수요는 줄고, 이 소리는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 보완제 수요는 줄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설탕 수요가 어떻게 돼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고. 여기도 그러니까 반대 나죠. 이 여기가 설탕 수요, 네, 대상 재화, 당해 재화죠. 우리가 살펴보는 대상 재화 수요가 줄어들죠. 여기하고 여기가 이게 반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다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지금 요 중간에 있는 것 때문에 지금 헷갈리시는 거예요. 중간에 네. 그 재화라는 게 그 앞에 있는 재화를 말하는 거예요. 결과만 그 바로 결과로 가지 마시고 중간을 거쳐서 간 거예요. 지금 됐나요? 됐습니까? 다음에 5번은 그 이자율 하락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는 조금은 난이도가 높은 게 여러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 사람 이게 전세금의 기회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세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전세 수요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금을 마련해야 전세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럼 이자 부담이 줄면은 조금이라도 더 넓은 집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전세금을 조금 더 해서. 예, 똑같은 이자 부담이라도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 수요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다음에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의 감소로,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 감소인데요. 투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갖고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갖고 있는 거는 돈밖에 없는 복부인 같은 사람들이요. 예? 예,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갖고 말이에요. 돈을 갖고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 수익을 얻는데 그 이자가 별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겠냐고요. 예, 부동산 투자한다고요. 됐나요? 지금 이게 캐치가 그게 바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의 입장을 동시에 대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수험생분들은 예, 집 사는 사람 입장에서 예, 그런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이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다음에 3번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신규주택 공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는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예, 건설업체라든가 건축업자 이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예, 대출받아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자율이 하락하면 공급 증가하고요. 다음에 전세금의 운용수익이 줄어들면서, 이건 누구 입장이에요? 이거는 임대인 입장이라고. 전세금의 운용수익은 전세금 받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주인이 운영해요. 세입자금 운영하는 거예요. 집주인이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전세금 받아서 운영수익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로 돌려야 되지. 그죠? 그럼 전세 공급 감소, 월세 공급 증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난 작년 말부터인가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전세금으로는 수익이 별로 안 되니까 그걸 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월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전세가 올라가야 돼요? 월세로 돌리나 전세 이자나 비슷할 때까지는 전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일반 사업자들의 부동산 공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자, 이게 일반 사업자들은요,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을 하겠다, 뭐 커피숍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대출 받는다고요. 근데 그 대출 받는 이자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업할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아, 좀 사업 좀 해보겠다. 그러니까 뭐 세를 좀 더 얻고 이렇게 수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은 패스를 한 거예요. 다음에 6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왜냐하면은 그 조세기착, 1번에 조세기착 많이 했잖아요. 탄력적일수록 덜 부담이고 비탄력적일수록 더 부담이잖아요. 그럼 더 완전 비탄력적이면은 다 부담이죠. 완전 비탄력적이면 다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가가 전혀 안 돼요. 임대인,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 부담이니까 증가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번에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 크고 됐고요. 그다음에 3번에 단기 공급 곡선이 장기 공급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근거는 단기가 더 가파르다 그러잖아요. 그 소리는 가파를수록 수량 변화가 크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수량 변화가 작다는 것은 단기간 내에는 생산이 곤란하기 때문이죠. 예, 맞는 말이죠. 예, 시간을 길게 주고 만들어 하는 거하고 시간을 짧게 주고 만들어 하는 거하고 당연히 짧게 주면은 많이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4번도 같은 맥락이죠. 그 공법상 규제가 많으면은 예, 많은 양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죠. 그러면 예, 비탄력적이잖아요. 비탄력적이면은 가팔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완만해진다 해서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5번 지문이 예, 이게 어려운 게 뒤에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예, 이거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경제적 지대는 작아진다 이게요. 그 요소 공급이라는 게 생산 요소 공급을 말하는 거예요. 예, 생산 요소 공급 곡선, 이거 생산 요소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어요. 5, 6월 달에 중요도가 좀 낮기 때문에. 예, 생산 요소 공급을 말씀드리면서 예, 이렇게 하면서 뭐를 예를 들었는가 하면은 제가 일주일에 일하는
그 날짜를 예를 들어서요. 제가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어떤 생산 요소?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예요. 근데 일주일에 6일을 일하는데 하루 일하고 이틀 일하고 3일 일하고 4일 5일 일을 하는 날짜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업무의 강도가 점점 세지겠죠. 일주일에 3일 일하는 것보다는 4일, 4일 일하는 것보다는 그게요. 사실은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로 올라가요. 처음에 한 2, 3일 정도는 그렇게 강도가 세지가 않아요. 하루 더 일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일해봤자 무슨 얼마나 센 강도겠어요. 이틀 일하면 그래도 별로, 3일 해도 별로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서 뭐 문서 작업하고 이거 타이핑하고 하고 뭐 얼마나 괜찮죠. 근데 4일째 되는 날부터는 좀 빡세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게 하루 이 문서 작업하고 일해야 될 시간에 강의를 해버리니까 다른 날에 엄청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5일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5일 일하면은 엄청 세죠. 6일 일하면은 엄청 셉니다. 이게 부하가 엄청 걸리는 거죠. 그 문서 작업 집에서 막 원고 작업 언제 해요? 그거 엄청 세지거든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 강도가 세지는데 제가 학원에서 받는 페이가 이 학원에서 제가 힘든 정도의 한 가운데 평균으로 받아요. 제일 힘든 데를 기준으로 받아요. 제일 적은 데를 기준으로 받아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네. 평균적으로 받으면 4일째 요청하는 데는 제가 안 간다고요. 4일째 요청하는 데는 안 가요. 지금 왜냐하면 추가로 내가 힘을 더 써야 되는 거는 이만큼 힘을 더 써야 되죠. 추가로 힘을 더 써야 되는 거는. 근데 돈은 이만큼밖에 안 받아. 가겠냐고. 지금 만약에요. 지금 만약에 누가 토요일도 하루 종일 일을 해달라 그러면은 제가 지금 다른 데 주는 만큼 주면은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가요. 한 더블 주면 모를까? 더블 준다 해도 웬만해서는 안 갈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루가 엄청난 강도예요. 전혀 쉴 수 없는 날, 쉴 수 있는 날이 없어. 그렇게 돼버리면 더블을 준다 해도 못해.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번 더 한다면은 더 이것까지 줘야 돼. 이것까지 다 이 부족한 부분 다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제일 센 데를 기준으로 받는다고. 제일 센 데를, 강도가 센 데를 기준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받는다고? 제가 받는 총 합계가 이만큼을 받아. 이만큼 받는다고. 근데 제가 애를 쓰는 그 추가적으로 애를 쓰는 총합은 요만큼이죠. 추가적으로 애를 쓰는 총합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받는 건 이만큼 받는데 요 부분이 뭐예요? 요 부분이 잉여라고요. 저한테는 남는 거라고. 맞아요? 이게 저한테는 남는 거라고요. 근데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라 그랬어요? 지대를 잉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잉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사용 대가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경제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지대라는 단어를 보면은 지대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토지 사용 대가를 생각하면 안 되고 잉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시침이란 말씀 안 드렸나요? 시침이 뗀다고. 했죠. 그 예를 들어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 시치미를 뗀다 그러면 그 시치미가 매 사냥할 때 매 다리에다 붙여놓은 꼬리표라 그랬잖아요. 원래 시치미 뜻이 뭐라고요? 매 다리에 붙여놓은 꼬리표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꼬리표가 시치미란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시치미 떼지 마 그러면 매 꼬리표 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치미란 단어의 뜻이 매 꼬리표로 통용되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지대를 보면은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잉여를 생각해야 된다. 잉여.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근데 그 남는 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비탄력적일수록, 그러니까 결혼 강사가 전국에 별로 없어요. 결혼 강사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공급 물량을 증가시키기가 어려워요. 이 결혼 강사, 결혼 강사라는 생산 요소를 공급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부르는 게 값이죠.
지금 업체들한테서 여러 군데서 여기서 와라 저기서 와달라 하면은 저는 그냥 조금 몸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몸값이 시간당 페이 뭐 이게 엄청 올라갈 거라고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전국에 동영상 듣는 사람 많아요. 클릭할 때마다 내 몫으로 떨어지는 거, 내 몫으로 엄청 많겠죠. 일하는 시간은 똑같아도 그 클릭할 때마다 들어오니까 남는 게 엄청 많겠죠. 그러지 않나요? 정말 제가 기대하는 바라니까 이게. 이러면은 클릭할 때마다 들어온다니까요. 많이 할 필요도 없어. 일 조금만 하면 돼, 일. 한 이틀만 하면 돼, 이틀만. 그럼 전부 다가 남는 거라고요. 그죠? 근데 전국의 결혼 강사가 천지에 깔렸어요.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굉장히 막 불안불안해 하면서 수업하겠죠. 혹시나 잘못하면 바로 교체죠. 교체. 대기가 늘 돼 있어요. 이러면은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남는 거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제지대라고 하면은 잉여라고 생각하면서 결혼 강사 생각하시라고요. 결혼 강사가 저렇게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게 탄력적이면 남는 거 있다 없다?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결혼 강사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결혼 강사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예. 제일 많은 게 누군지 아세요?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 강사가 제일 많아요. 예. 민법은 법학하면 민법은 다 하니까. 법학하면 민법은 다 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니까 누구든지 다 배우니까 민법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뭐 다른 법 선생님들도 막 민법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또 가장 중요한 법이 민법이거든요. 그냥 잘해서는 안 되고 잘해야 돼. 아주 잘해야 돼. 아무튼 결혼 강사는요 경제학도 해야 돼. 사실 경제학을 해야 돼요. 경제학을 못하면은 이런 경제 분석에 이 오류가 많아요. 경제학도 해야 되고요. 회계학도 찔끔 해야 되고요. 감정평가도 찔끔해. 이 경제학은, 감정평가는 경제학에서 공부 안 하거든요. 여러 분야의 공부를 해야 돼요. 아무튼, 자, 다시 오시면 6번에 5번 지문에서는 요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이 소리는 공급이 얼마든지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지대는, 잉여는, 경제적 지대를 잉여로 해석하라고 항상. 잉여는 작아진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7번도 이제 탄력성 개념인데 지금 항상 이 탄력성을 생각할 때는 이게 수량이 좌우라고요. 수량이 가격은 상하로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탄력성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탄력성 개념이 수량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A와 B가 있는데 A가 수량 변화가 더 크겠어요? B가 수량 변화가 더 크겠어요? B가 수량 변화도 크죠. 가격 변화는 A가 더 커요? B가 더 커요? A가 더 크죠. 근데 지금 거기 기억은 뭐를 묻고 있어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했잖아요.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가격을 묻고 있어요? 양을 묻고 있어요? 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A의 가격이 하잖아요. A 가격이. 얘가 가격이 더 변해요? 덜 변해요? 더 변하죠. 이게 더 가파르니까. 이유는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양을 묶고 있어요? 가격을 묶고 있어요? 양을 묶고 있죠. 균형 양이 누가 더? B가 양이 더 변하죠. 뭐 아주 간단한 거 아닌가요? 상하로 움직이는 건 가격, 좌우로 움직이는 건 수량. 이게 써놨잖아요. 써놨잖아요. 이거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ㄷ 필수제일수록 수요 곡선 DB보다 DA에 가깝다. 필수제와 대응하는 개념이 뭐예요? 사치제죠. 자, 필수제가 수량 변화가 많은 재화예요? 적은 재화예요? 사치제에 비해서. 예,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죠. 그러면은 B에 가까워요? A에 가까워요? A에 가깝잖아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틀리면은 안 되는 것들이요, 사실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은 다 맞고요. 리을은 고려하는 기간이 장길수록 B에 가깝죠. 장길수록 탄력성이 커지니까. 맞나요? 다음에 8번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8번에 2번 지문 보세요. 이자율 하락과 같은 금융비용 저하는, 이거는 아까 5번 문제처럼 여러 입장을 다 묻는 게 아니라
딸랑 그냥 이자율 하락하면은 공급이 어떻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 이런 건 맞춰야죠. 이자율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2번 이렇게 틀린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문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지문들도 아니고요, 사실은. 다음에 9번도 4번을 5번을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경기 부동산 경기 변동할 때마다 안정시장이라는 거는 부동산에만 독특하게 고려한다 그러면서 모든 부동산이 다 이런 성격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안정시장에 갖는 그런 성격의 부동산을 불황에 강한 부동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소규모 주택, 위치가 좋은 소규모 주택이나 또는 도심지 점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다른 지문도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거기 2번 지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어요. 2번 지문의 둘째 줄에 보시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만을 보고 경기가 상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외에 뭐도 함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줄에 실물 생산이 반드시 증가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에 동반돼야 된다고요. 다음에 4번 지문에서는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순환적 변동, 추세 변동, 무작위 변동, 계절 변동 이 개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서 경기가 변한다면 그건 무슨 변동? 정부 정책이 바뀌어서 변하는 거는 그건 무작위예요. 무작위. 정책 변화는 그건 정책 변화는 그게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건 무작위 변동입니다. 추세 변동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얼마나 돼요? 2만 뭐 6, 7천, 7천인가? 2만 7천이라고 엊그제 봤는 것 같은데 그게 6.25 때 얼마였어요? 100몇 달러인가 뭐 이랬어요. 연봉이 1인당 소득이 연 100몇 달러 그게 지금까지 막 100몇십 배, 한 200배 가까이 올라왔잖아요. 200몇십 배 한 6, 70년 동안 이게 뭐예요? 장기적인 추세예요. 장기적인 추세는 중간중간에 어려웠을 때도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70년대 제1차 오일쇼크, 제2차 오일쇼크 두 번의 오일쇼크를 거쳤어요. 그 기간 동안은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결국은 쭉 올라왔죠. 이게 무슨 변동? 이게 추세적 변동이에요. 경제의 장기적 성장했다는 걸 추세적 변동이라고 그래요. 그 추세적 변동이 장기 변동을 말해요. 장기 변동. 그 위아래로 이렇게 변하는 게 뭐고요? 이게 순환 변동, 이게 순환 변동이라고요. 추세적 변동이 더 길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순환 변동이 짧게 나타나고.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10번은 그 1번의 경제적 주택 문제, 요거는 질적 주택 문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의 진위계수 나오죠. 여러분들 이 진위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갖죠. 이게 이쪽으로 갈수록 평등해요, 불평등해요? 이쪽으로 갈수록 불평등해요. 이쪽으로 갈수록은 평등입니다. 자, 근데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막 이런 정책들을 정부가 시행하면은 형평성이 더 개선되겠죠. 뭐에 가까운 거예요?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아지게 만들어서 옳은 말이고요. 다음에 3번은 그게 환원시키기가 어렵다 이런 거 세 번째 줄에 이거는 비가역성을 말해요. 비가역성. 다음에 4번에서는 직가고는 직주 분리 현상을 이야기하죠. 직주 접근이 아니고요. 직주 분리 현상. 다음에 5번은 필요 공가율의 증가는 양적 주택 수요의 감소 요인에 해당된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 필요 공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필요한 빈집 비율 이런 뜻이요. 필요한 빈집 비율. 어느 정도는 빈집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 따라 달라요. 조선시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빈집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조선시대에는 빈집이 많이 필요할까요? 그런 사회는 빈집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정착사회죠.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동이 거의 없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백리 바깥에 벗어나는 사람도 많지 않을걸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빈집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사회는 굉장히 이동이 많은 사회죠. 이런 경우에는 빈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요. 근데 지금보다도 더 만약에 활발하게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라면 빈집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 필요 공과율이 올라가면 필요한 빈집들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주택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주택이 부족하다면은 양적으로 더 증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필요 공과율 증가는 양적 주택 수요 증가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11번 틀면 안 된다고요. 왜요? 그 비배제성 요거 나오면은 비배제성으로 인해 공공재 4번에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과다하게 생산되는 게 아니죠. 예,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거를 틀리면 이런 거는 한눈에 딱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틀리면 안 되고요. 다만 1번 지문 같은 것도 좀 기억은 해두세요. 이게 다 시험에 기출된 표현들이에요. 소비의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평균 비용, 그 1인당 비용은 작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고요. 예, 이거는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4번에 과소 생산되는 것은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12번은 개발권 양도제는 1번이 정답이죠. 자, 이거는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보존하는 제도가 아니죠. 개발권을 주는 거죠. 개발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한테 뭐를 준다고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 토지 소유자인데 개발권을 줘서 여기에다가는 개발권을 행사를 못하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발권보다도 더 위로 지으려고 할 때는 뭐를 사가지고 오도록 이 개발권을 사가지고 오도록 하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다음에 요거는 그 특징이 4번이 특징이에요. 4번도 아주 큰 특징이에요. 이런 문제 한 문제 가지고 이 개발권 양도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시장.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40 문제가 여러분들 실전에 이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달달달 외우시기라도 하겠죠. 예? 근데 만약에 똑같은 표현이 아니라 요걸 조금씩 표현을 달라서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기본서에 있는 거를 막 어떻게라도 이렇게 표현되든 저렇게 표현되든 찾아서 이렇게 풀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여기서 틀렸는 문제가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라고요. 다만 제가 중요도가 낮은 거 제끼라고 한 거는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틀렸을 때는 그렇게 하시라고요. 확신을 갖고. 그러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문제집 있죠. 이 320문제면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충분하고도 남아요. 예, 저도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뒤처지지는 않을 정도로만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그 고등학교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거 내가 틀렸던 걸 또 틀리는 걸 발견한 거예요. 틀렸던 걸 또 틀리는 거 자꾸. 그러면서 야, 이게 나왔던 게 또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틀렸던 걸 또 틀리는구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문제지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요. 내가 틀렸던 거는 다음에는 절대로 안 틀린다. 절대로 안 틀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틀렸던 걸 수시로 보는 거, 수시로. 시험 공부가 아니라 시험 기간이 안 돼도요. 늘 보는 거예요. 늘. 틀렸던 걸 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험 보면은 틀린 거는 절대로 안 틀리니까 새로운 거 나오면 몰라도 이미 나왔던 건 절대 안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서울 실력이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은 이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시라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 꼭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이게 4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시행해 왔네요. 안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수평지적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다음에 그 5번 지문에 이게 이제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 이 개발권 양도제라는 이 논의를 하는 배경이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얘기하는 이유가 5번의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되는 방안이에요.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자, 이 첫 시간이 좀 길었는데 좀 쉬고 13번부터 하겠습니다.